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온라인 팬사인회를 마치고 또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또 인기가요 녹화 또 해야 돼서 네. 집에 가는 길에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일일 일땡 잘하고 계시나요? 저도 아까 일일 일땡 했습니다. 네,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바로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 지웠어요. 네. 잠깐만이라도 이렇게 인사하려고요. 짬나는 시간 이용해서 아까 로꼬 챌린지도 해보고 네. 땡큐도 뭔가 재밌는 챌린지 하나 해보려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진짜 네. 고마워요. 아 일본은 눈이구나. 오 이쁘겠다.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아, 놀토요? 저 아직 놀토 못 봤어요. 잘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안 그래도 봤어요. 저도 실거 모르고, 창민이 피아노 실거 모르고. 좋아요. 저는 차 아니에요. 자동차. 네. 아, 동해 형제 없어요. 동해가 두 번째 레슨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아, 그리고 드디어 의문의 한 분. 슬기의 사진이 떴죠? 저랑 이제 후속곡 이니미니 이제 하는데. 네. 이니미니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니미니도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곡이 생각보다 이니미니가 짧은데 뮤비가 생각보다 느낌있게 나와서 네, 좀 어울리게 나왔어요. 그래서 뮤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땡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니미니 또 나온다고 땡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애정가는 뮤직비디오는 사실 제일 애정가는 뮤직비디오는 땡큐니까 네. 그리고 또 이니미니도 정말 이쁘게 나와서 슬기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슬기가 열심히 해줘서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슬기 이쁘게 나왔어요. 네. 하이 여러분들 다들 일일 일땡 하시고요. 아, 최소 10회는 해야 된다고? 10회 땡이라, 그러면 일일 10땡 해야 되는 거야? 와. 네. 흔들리죠? 네. 차 안이라서 흔들리는 것 같아. 스포 해주라고요? 이니미니? 이니미니는, 뮤직비디오에서는 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춤 정말 멋있어요. 춤이 좀, 하나 고급 스킬 하나 들어가요. 턴 원래 두 바퀴 빠바바박 도는 게 있는데 그거는 무대에서 보여드리려고. 네. 네. 땡큐 오빠. 이제 집에 간 다음에 이제 씻고 샤워하고 바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이제 또 스케줄 가야 돼요. 지금은 차 이동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화장실 지웠잖아요. 바로 집에 가서 또 세탁기 돌리고 바로 씻고 나와서 세탁기 빼고 또 놔두고 그 다음에 스케줄 하러 가서 갔다 와서 또 마저 해야죠. 네. 아, 그래도
피곤해도 그래도 팬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활동 자 이렇게 마무리할 때까지 좀 많은 노래 보여드려야 돼서. 예. 로꼬는 생방으로 인사드릴 것 같고. 아, 오늘 분홍 모자 졸기탱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래요? 모자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모자 푹 눌러 쓰고 춤췄어요. 아, 눈이 초롱초롱해요? 오, 그렇구나. 니카 Say hi to me. 아, 니카다. 네. 아, 타임머신도 무대 멋있어요, 사실. 아쉽지만 타임머신 되게 짧게 나왔잖아요, 티저도. 그렇지만 조금 스포하면 조금 더 긴 거 나오겠죠? 네, 오츠가리사마. 네, 이제 집에 가면 또 그거 해가지고 오늘 또 멋진 무대 보내드려야죠. 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땡큐도 음악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봐주시고 마무리 잘해야죠. 월요일 18시에 이니미니가 이제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됩니다. 새롭게 또 후속곡인 만큼. 네. 그죠? 땡큐 중독성 있죠? 있어서 묘하게 무대랑 같이 보면 더 좋대요. 안녕 스리랑카.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자기 전에 일땡하고 자겠습니다. 아, 잠을 못 자겠구나. 일땡하고 스케줄 가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아, 땡큐 대박이에요? 뮤직비디오 멋있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땡큐는 제 뮤비에서 작품성으로는 1등이지 않을까. 이니미니는 그 스토리보다 영화 같은 것보다 그거보다 좀 더 뮤직비디오 느낌이 나긴 할 텐데 나름 느낌이 있어요. 이니미니 마이니 모어어. 네. 좀 더 트렌디하죠? 네. 땡큐가 약간 좀 묵직했다고 하면 이니미니는 좀 트렌디한 노래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죠, 자동차라서. 고마워요. 다들 힘내시고요. 또 내일도 시간 있으면은, 네, 라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려나? 그래도 다음 주도 활동을 하니까 다행이네요. 고마워요. 방금 TVXQ 오피셜에서 저를 언급했대요. 무슨 언급을 했지? 지금요, 지금 집 가고 있어요. 집 거의 도착했어요. 오늘 그래서 많이 이렇게 라방은 못 하고요. 그래도 짧은 시간 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미리서 잘 자요. 잘 주무시고 저는 스케줄 하고 오겠습니다. 씻고 또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코맹맹 소리 나요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땡큐. 숙제는 하셔야 됩니다. 땡큐. 목소리도 좋다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Take care yourself.
집이 가깝다고? 가까워요. 사무실에서 아까 그 온라인 패스하고. 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겠죠? 여기까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잘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시면서. 아, 밥. 좀 이따 먹어야 되겠다. 저도 일땡 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예. 어, 필리핀 팬분들이다. 아, shut up.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보내고요. 예. 메밀김밥 먹고 밥 먹으래. 예. Hello. 근데 오자마자 저 이제 가야 돼가지고 죄송해요. 다음에 또그 대신 다음에 또 인스타 라방으로 인사드릴게요. Your English better now.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땡큐 인사하고 끝나야 됩니다. Thank you. Thank you. 내일도 할수 있으면 할게요. 시간 좀 내서. Bye bye. 알겠어요. Thank 또 인기가요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 Thank you. 고마워요. <갈게요. 맞다네. laughs> 안녕. 짜이찐. Good night.